네, 텔레의 원형이 나온 지 벌써 7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이제 하는 얘기인데 이게 벌써 70년이 됐다는 게 참 놀라운 게 우리가 왜 이제 그 팬더 2014년도 때 네네. 60주년 기념 모델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와 벌써 이게 나온 지가 60년이 됐어요 이랬는데 이제 또 텔레 나온 지가 70년이 됐어요 이러고 있네요. 야 벌써 7순입니다. 이게 1950년도에 이제 공식 출시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 시제품이 나온 거는 49년도에 남쉘 출품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네.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거는 50년부터라고 봤을 때 이게 이제 2020년이 되면서 딱 7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70주년 기념 브로드캐스터인데요. 실제로 브로드캐스터 오리지널은 전 세계 250대밖에 없다고 해요. 아, 네. 그렇게. 네, 그 최초의 굉장히 이제 귀한 티트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관리가 잘 된 게 칠 수 있는 오리지널이 있으면 네. 가격이 뭐 어마무시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49년도에 첫 솔리드 기타였죠. 네. 팬더의 첫 솔리드 기타였는데 그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에스콰이어랑 브로드캐스터 두 개가 나왔는데 네, 그때 당시에 에스콰이어는 원픽업 버전, 투픽업 버전 두 가지로 출시가 됐고요. 네, 네. 브로드캐스터는 투픽업 버전으로만 출시가 됐는데 에스콰이어는 최근에 이제 복각이 될 때 투픽업 버전으로 나오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원픽업 버전으로만 네, 나오고 있고요. 브로드캐스터는 이제 50년도에 그렇게 브로드캐스터로 잘 팔리던 시기에 250대가 팔린 거예요. 브로드캐스터에 붙어있는 모델이. 아하. 근데 거기서 이제 그레치가 1937년부터 만든 드럼 모델이 있는데 그게 브로드캐스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C가 아니고 K였죠. 브로드캐스터였죠. 근데 그걸 갖고 소송을 걸었는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팬더가 이제 이름 바꿔라. 네. 그리고 유예기간 동안에 브로드캐스터라는 이름을 못 쓰니까 텔레캐스터라고 52년도에 이름이 붙어서 나오기까지 51년도에 그 시기 동안에 아무것도 여기에 쓰지 못하고 브로드캐스터도 아니고 텔레캐스터도 아닌 상태로 출시되던 것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캐스터입니다. 노캐스터라고 써 있었던 게 아니고 노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노캐스터라는 닉네임이 붙은 거예요. 레드제플린 4집 언타이틀드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노캐스터 그래서 50년도에 브로드캐스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49년 뭐 에스콰이어 50년 브로드캐스터 뭐 51년 노캐스터 52년 텔레캐스터 이런 식으로 이제 텔레 원형들이 바뀌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4년도에 스트라토캐스터. 네. 네. 내년이면 또 그거 나오겠다. 내년이면 또 이제 노캐스터 70주년 나오겠네 또. 아이고야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브로드캐스터가 이런 식으로 복각으로 나온 거는 거의 보기가 힘들었죠. 이거 잘 만들었네. 70주년 기념이 되니까 또 이렇게 브로드캐스터 애니버서리 모델을 또 보게 되네요. 자, 2020 리미티드 에디션 커스텀 샵이 디자인한 오리지널 블랙가드 싱글 픽업 팬더 USA 70주년 애니버서리 브로드캐스터 모델입니다. 이 브로드캐스터는 실제로 2020년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오고 이제 또 내년에는 안 나오겠죠. 네. 네, 딱 올해 70년 기념일 때 즐기시고요. 그리고 가격이 생각보다 저는 그 브로드캐스터라는 어떤 뭐 네임밸류에다가 커스텀샵에다가 이런 거 생각해서 당연히 300이 넘을 줄 알았는데 289만 9천원. 저는 오히려 생각보다는 쌉니다. 요새 팬더의 커스텀샵 가격 정책을 생각해봤을 때는 이 정도면 준수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세뢰를 당한 거죠. 네. 커스텀샵에서 디자인을 했고 커스텀샵 거는 아니에요. 네, 공장, 그렇죠. 커스텀샵 디자인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네, 여기 이제 그 커스텀샵 마크가 딱 박히는 순간 이제 뭐 500. 네, 네, 그렇습니다. 289만 9천원. 자, 메이드 인 USA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18kg, 두께는 44+1mm, 12프레티 뚤레는 79mm입니다. 바디는 애쉬,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고요. 내개는 메이플, 50년대 브로드캐스터 U쉐입 내기입니다. 네, 총내기죠, 총내기. 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본넛의 너트 너비는 41.402mm. 그리고 지판 역시 메이플 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판 공유 반지름은 역시 빈티지 스타일 그대로 7.25인치 184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빈티지 톨 프렛입니다. 픽업은 커스텀샷 핸드마운드 5051 블랙가드 싱글 코일. 네, 요게 바로 커스텀샵이 디자인한 오리지널 블랙가드 싱글 픽업이다. 이게 요 얘기였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브라스 3세대를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바디 텔레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얼마나 예스러울지. 어이, 좋다. 벌써 원시적이죠? 야, 이걸 트위니버브에 치는 건 정말. 좋다. 아, 좋네요. 아우. 귀 아파. 중간. 근데 생각보다 출력은 좋네요. 네. 톤은 그렇다 치고. 아우, 짧아. 아우, 짧아. 신경질적이야. 이런 소리가 좋죠, 이렇게. 네, 아, 이게 브로드캐스트, 네로우캐스트 아닙니까? 소리가 이것도 이름 잘못 줬죠? 네, 뭐 넓지가 않아요. 어디가 브로드 네로우캐스터지? 오, 좋다 진짜. 마샬이고요. 어우, 짧. 숏 캐스터. 네. 어우, 심하게 짧은데요. 정말 정말 옛날 소리 나게 잘 만들어놨네요. 근데 오랜만에 진짜 대놓고 빈티지 기타 오랜만에 봅니다. 아, 팬더고요. 듀얼리스트 드라이브 A. 아, 정말 너무하네. 드라이브 B. 아, 소리 좋다. 네. 좋다. 이렇게까지 쭉쭉 해놓으니까 또 괜찮네요. 네. 아, 금방 중독돼. 아우, 꺼끌꺼끌해요. 네. 자, 마샬이고요. 게인 8.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반갑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아주 좋네. 이거 비브라토나 뭐 이런 것도 잘 먹겠죠? 뭐.
좋잖아요. 이게 옛날 생각만 나고 네. 좋다. 멋지네요. 네. 아, 정말 그땐 그랬죠. 네, 팬더 최초의 솔리드 기타인데 그때는 좋다, 이게 솔리드 기타 그 자체였어요. 네. 네, 대놓고 블루스 한번 또 쳐볼게요. 쫙쫙 달라붙는다. 야. 브로드캐스터 블루스죠? 예, 그렇죠. 야. 아, 쫙쫙 붙네 진짜. 야, 쫙쫙 달라붙는다. 아, 그렇습니다. 쫙쫙 달라붙는 블루스 예. 잘 들어봤고요. 아, 브로드캐스터. 아, 야, 이거 좋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블루스캐스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블루스캐스터.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름 잘못 줬어? 뭐 제규어 이런 것처럼 그렇죠. 뭐가 넓어? 뭐가 넓어? 앰프를 바꿔서 바꾼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그 소리야? 네. 아, 저는 아 그 뭔가 그때 당시에는 그 솔리드하다는 게 진짜 정말 단단하고 딱딱하고 네. 뭔가 뻑뻑하고 네.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하는 그런 기타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전에 이제 그 할로우에서 넘어가는 네. 어떻게 보면은 솔리드의 세계관을 정립한 기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할로우의 반대로 만들라고 네, 엄청 그렇죠. 너무 네, 완전 대척점으로 가 있는. 그래서 저는 솔리드 솔리드하다 쏠쏠한 기타 네, 이렇게 쏠쏠 기타야. 네, 쏠쏠한 기타. 너무 기타를. 쏠쏠하게 만들어서 네. 아, 아주 이게, 쏠쏠해요. 이렇게 딱딱히 이빨도 안 들어가서 굉장히 쏠리는 네. 사운드. 네. 한쪽으로 확 쏠린 사운드 그렇습니다. 이게 점수를 줘야 되는데. 나 점수 많이 줘야 되는데 이거. 289만 9천 원. 300만 원이면 이거 거저. 자, 몇 대 몇? 네. 10대 9. 예. 네, 이거는 그냥 선생님 저 같아요. 그냥 칠순 축의금 같은 거라고 예, 그렇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어나진 않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9.8 정도 됩니다. 네, 네, 네.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건 뭐 그냥 네. 저희가 뭐 예우를 네. 칠순 축하 점수라고 생각을 네. 하고 그냥 딱히 뭐 이거는 네, 그냥 의미 없게. 예. 네, 요거는 뭐 500만 원은 안 하지만 네. 네, 왕중왕전도 늦지 마 그냥 오지 마. 이거가 워낙 다목적이 아니라서 네, 그렇습니다. 왕중왕전 늘 수가 없고 뭘, 그런 네, 이거는 다목적 기타가 너무 많잖아요. 네. 다목적 그 뭔가 좀 저희는 어쨌든 실용성을 좀 추구하는 네. 것들이 왕중왕에 올라가면 네. 좋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얘 때문에 실용성 있는 거 하나가 못 올라가잖아.
이분은 이제 그 칠순잔치 마치셨으니까 네. 이제 가서 푹 쉬시면 네. 되고. 자, 오늘 이렇게 70주년 기념 무대 브로드캐스터 같이 보셨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반갑네요. 요새 고성능 기타들만 보다 이런 저성능 기타를 기타, 보니까 예. 아주 반갑고 네. 좋네요. 자, 아주 쏠쏠한 기타 네. 70주년 기념 무대 애니버서리 브로드캐스터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랜만에 팬더 재팬이네요. 팬더 재팬 샤르 머스탱 네. 시그니처 모델 오랜만에 가격은 179만 9천원. 네, 뭐 적절한 가격. 네, 샤르 시그니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